여러분,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채널 K가 증권업계 최초로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다 우리 투자자분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채널 K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자, 지금 시간부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시즌이거든요. 가장 첫 스타트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점에 대해서 4월 증시의 전망과 더불어 함께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진우 경제평론가와 이종우, 이진우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우, 죄송스러워라. 이진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실 다른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했더니 이름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원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요즘에 나오네요. 저도 방송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 가끔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를 해드려야 되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종우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의 마음 상상 센터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는 거는 4월 증시는 좀 더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보다 초점이 좀 맞춰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3월을 겪어보면 다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4월을 넘어가면서 나스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P가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은 건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우선은 아무튼 뭐 선진국 주식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올라가고요. 네. 미국 시장보다도 더 지금 강한 데가 유럽 시장이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독일 시장은 한 달 사이에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시장을 비롯한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그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그 4월 시장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변수가 나오는 걸 보면 기존에 많이들 예상은 했었잖아요. 작년도에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4월 달 정도서부터 굉장히 숫자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괜찮은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괜찮은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4월 달 시장도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아주 뭐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것보다 작년처럼 그런 부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일정한 박스권 지금은 보면 뭐 많이 가서 이번 그 상승할 때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번 맞으면 또 떨어져서 뭐 2,950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4월 달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3,200포인트 정도 이런 정도 상승하는 형태일 것 같고, 그 박스권을 크게 이제 뚫고 나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 시장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종목들이 막 올라가거나 이러는 국면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 종목별로 선별이 굉장히 많이 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종목 선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 들어서 바이든의 정책과 바이든 정책적으로 발표되는 걸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까지 내내 얘기가 됐던 게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이게 좀 더 소위 말해서 뭐 3월에 좀 강했던 경기 민감주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냐, 아니면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노출된 건 없죠. 네, 그냥 시장 없어요. 내에서는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했던 빅테크 주식들을 끌어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 이게 나오면서 어떤 뭐 새로운 그 투자의 그 주도주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거를 또 이제 절묘하게 반을 쪼개는 형태로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형태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합쳐서 3조가 나올 거다라는 거였는데 이걸 잘라서 2조 2천, 뭐 1조 8천 이렇게 하니까 합치면 4조니까 네.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3조보다는 크네 이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무슨 증세가 얼만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채권 발행이 얼만큼 되고 그래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는 뒤에 거는 빼고 네. 앞에 2조 2천만 딱 하니까 3조보다는 적잖아 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이 편리한 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한번 들어맞았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려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요거를 계기로 해서 시장을 한번 팍 이렇게 쳐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그 발표가 되고 한 이틀 정도 지났잖아요. 이틀 정도 지나면서 주가는 글쎄 일단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원래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진짜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막 초기에는 정말 몇백 포인트씩 쫙쫙 올라가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료로서의 역할도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보면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한번 시장을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네. 그 기대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네.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평가해주고 이럴 만한 것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2조 2천억 달러 얘기하는데 뭐 8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액수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해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도 또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쪽에서 쓰였던 돈이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올해 1조 9천억 달러 있죠. 그다음에 2조 2천억 달러 있죠. 또 해서 4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합치면 벌써 11조 달러예요. GDP의 60% 정도를 작년도서부터 올해까지 재정을 통해서 쏘아버리는 형태가 되면 생각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센터장님은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뭐 정책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뭐 투자는 하잖아요. 투자는 네. 하니까 경기 민감주 쪽, 소위 말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중심은 3월에 이어서 4월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3월 이후로도. 예, 우리나라 예.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는 간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도 보면 3월 달서부터 주가 움직인 거 보면요. 그 업종 대표주 뭐 이런 것들은 순환매만 했던 거였잖아요. 그냥 어떤 게 오르면 다음 주자가 나오고 그 전 주자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움직여가는 형태였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은 보면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그 트렌드가 살아있는 주식이 그거인 거고 그다음에 이 업종 대표주들은 현재로서는 봤을 때에 아무튼 트렌드가 살아있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중심이 그냥, 없다. 예, 예, 그냥 돌아가고 있다. 일정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뿐이지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든가 이르기가 좀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막 바뀌고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면에서 따져보면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업종 대표주들은 이미 그 이전 국면에서 한번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건 결국 경기가 회복되고 이러는 것뿐이 없는데 이제 그런 그 경기가 회복되고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별로 못 오르지 왔지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식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지금 뭐 한 몇 달 전서부터도 보면 그 시장으로 막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러는 국면도 아닌 상태인데 이게 굳이 이 조그만 거 그래도 그 업종 대표주가 하면서 규모도 적고 그 다음에 쉽게 올릴 수 있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뒷받침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큰 걸로 가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그 업종 대표주들은 그냥 맨날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것만을 이제 계속 거듭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테크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작년 뭐 11월, 12월 이때가 거의 가장 높은 수준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밀리는 형태였는데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형성된 최고치를 뚫고 그렇죠. 올라가기 쉽지 그거를 않다.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가 예.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테슬라도 뭐 이런저런 게 나왔지만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그 뭐 인프라 투자하고 이러는 거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거는 테슬라거든요. 전기차죠. 왜냐하면 예. 전기차 충전소를 얼만큼 만든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다른 비테크 주식보다도 훨씬 더 더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것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지금 뭐 이 그 이 인프라 투자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계를 봤을 때 결국 기술주가 이 전에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정도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기술주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국내 모두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추세적인 흐름은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에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살짝 또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게 반도체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나스닥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중국 쪽에 소위 말해서 공급망을 좀 미국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도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여기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있지만. 글쎄, 이렇게 한번 부분은요. 생각을 네. 해보시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이 그 한 거는 반도체를 블록화 시켜가지고 우리 편으로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한국도 우리 편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한 거잖아요. 거기다 뭐 공장 세우라는 그렇죠. 얘기나 그렇게 되면 예. 그 이제 중국 쪽에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니까 우리 쪽에 들어와라라고 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뭐 반도체를 만들고 이러는 거 없이 그걸 하다 보니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쪽에 우리가 의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이 우리 그 미국을 쫓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유럽도 어느 정도 너희가 그 쓸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을 좀 갖추고 미국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양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 내에 뭐 그 중국을 반드시 넘는 뭐 이런 거 하면서 반도체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지 않던 반도체를 일정하게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D램이나 이런 그 반도체 업체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뭐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급 능력이 확대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는 거는, 야,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초청했대.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때 사정을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백악관으로 삼성전자를 초빙했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블록화 시켜서 우리 쪽에 들어와라. 이런 그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태까지 생산하지 않던 거나 생산을 또 그 적게 하던 것에서, 야, 이제 우리 공급 체인망을 좀 재편하기 위해서 공급을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길러야 돼. 라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죠. 공급하는 회사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수급에 굉장히 민감한 그 그렇죠. 상품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조금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장비주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니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나 아니면 유럽에 납품하나 미국에 납품하나 우리는 물건만 팔아먹을 수 있으면 됐지 뭐 꼭 무슨 뭐 미국에 팔지 말라는 법 없잖아 이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좋은 거지 이게 과연 반도체 회사들이 좋은 건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한편 이게 정말 조금 더 기간이 좀 들어야 된다는 좀 걸려야 된다는 흐름에서 사실 기간 산업이라고 투자 자본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업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따라올 수는 없으니 일단 삼성전자에게 손을 내미는 건 아니냐라는 쪽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 일정한 기간 어느 정도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따른 악영향이 또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 수급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생산 능력을 늘려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업황이 꺾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엄청난 공급 초과가 생기는 형태가 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가 요 그걸를 계기로 해서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뭐 그렇죠. 3년이 걸린다 했으면 이게 뭐 예. 2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걸린다던가. 그냥 예를 예. 들어서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2018년도 이익의 10분의 1뿐이 그냥 안 돼요. 그게 보통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모양 네. 자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도 얼마치 않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 조금만 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미국이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미국 내 안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전 세계 그 공급 체인도 좀 재정비해보고 어쩌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로 봐서는 일단 조금씩 조금씩들 생산을 하는 형태로서 가가지고 중국에 이걸 블록을 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이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편 만들기 하다 보니까 좀 그 공급 업체가 많아질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에서의 좋은 점은 아니다라고 보셨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공급 업체보다는 장비. 그렇죠. 장비.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예, 예, 예. 여기에 대한 장비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종목별로의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이어서 지금 이전에 경제지표들 있잖아요. 일단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중국 쪽 인플레 관련 쪽 그리고 고용 지표 미국 쪽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는 건지 어쩐지 미국 금리 상승 다시 한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오히려 좀 위쪽으로 가는 달러 강세 쪽으로 가는 참 종잡을 수 없는 흐름들 그럼으로써 시장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4월에도 잡아야 될 건 뭘까요? 일단 경기 지표는 뭐 최소한 3분기 말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 기저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뭐 그래서 다음에 나올 그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따지면은 그게 거의 GDP의 절반을 넘는다. 60% 정도 된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게 효과를 못 낼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 일단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경제 지표는 다 좋아지는데 물가만 안 올라간다.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면 없으니까.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도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금리도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1.7%까지 그한 건 0.8%에서부터 한꺼번에 밀고 올라와서 1%포인트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에 대한 적응의 기간을 갖는 거고요. 이 가격에 대한 적응의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를 넘어서 2.5% 이렇게까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지표는 좋아지면서 금리는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 이걸 악재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에 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둘 다가 그다지 크게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상승을 할 때는 금리 상승이 굉장히 빠르고 네네. 이게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만 1.7%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그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금리 올라가고 하는 것이 주가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는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굉장히 지나면 이제 뭐 만약에 금리도 한 2.5%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도 떨어뜨려 놓고 가는 자산은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이라고 하는 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00을 전부 주식에다 쏟아부었지만 채권 금리가 2.5% 이렇게 되게 되면 아니 그거 아니고 주식에 70하고 이쪽에 30하면 돼.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변화가 오겠지만 그건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게 금리도 주가를 잡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한번 보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변수가 나오는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그래서 경기가 예, 마찬가지로 네. 금리가 1%를 넘어서 1.2%가 되고 막 그다음에 1.3%, 4% 이렇게 될 때에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네, 네. 막 금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 형태가 되잖아요. 지금 경제지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 초기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러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경제지표가 쭉 나오면 원래 생각했던 거잖아. 원래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했지 그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력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양쪽 다가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시장은 일진일퇴를 계속하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후퇴를 하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 아주 굉장히 멋있는 모양 주가 쭉 계속 올라가고 이러는 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냥 그런 형태로서 되는 그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라는 용어, 경기가 좋아진다는 흐름, 거기 익숙해질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익숙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 맞아.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야. 예.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건 당연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말이야. 그거 우리 가정에서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그 영향이 점점 약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두 가지의 포인트 자체가 모두 다 주식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아래든 위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실적.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일부터 실적이 나오고 아마 오후에는 LG전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한 것은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얘기는 굉장히 좋게 많이 네. 나오나 주가의 반응은 그다지 뭐 그 나이스하게 잘 안 나오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응을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이미 했거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는 기업 실적이 안 나와서보다는 주가가 이미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지간하게 나와서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예, 작년도 예. 하반기 정도서부터 영업이익이 50%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50%에서부터 60% 증가하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와가지고는 거 봐, 우리가 그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 라는 걸로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 60% 증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에서부터 주가가 더 60% 더 올라가고 이러는 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올려놨던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익이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실적 장세가 온다. 네.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공자님 말씀이죠. 그냥 이론적인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 많죠. 아니 실적이 좋아진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공자님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왜 지금 그에서 마치 무슨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1990년대 중반서부터 뭐 주식시장 4개 이러면서 뭐 금융장세가 끝나면 실적장세가 오고 실적장세가 끝나면 역금융장세가 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걸 쭉 거해보면요. 네. 금융장세는 뚜렷하게 와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흐지부지예요. 왜냐하면 금융장세 때에 다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적이고 뭐고 예, 그 다음에 네, 네. 오는 거는 아주 뭐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뭔가 특별한 요인이 더 붙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93년도 같은 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업종 대표주가 처음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네. 때였거든요. 그때도 보면 실적도 괜찮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로 사는 종목들을 보니까 아니 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거 사더라. 아 저런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 사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 이때 보면 제일 초반에는 증권주가 올라가요. 네. 그때 자본시장 그 개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2006년도 후반에 가면 중국 관련주들이 그쵸. 올라가요. 예. 그 이제 중국 특수가 이런 게 붙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특수한 요인이 붙어서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것만으로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왜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시장이 별로 반응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그 새로운 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뭐 실적 시즌이 오거나 지금 현재 뭐 바이든 정부 쪽에서의 정책적인 흐름이나 이것은 이미 다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실적거에서 50%, 60%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올해 초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어떤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정말로 이렇게 시장을 딱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적을 가지고 정말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걸로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거 가지고 한번 올라가고 이런 정도지 그게 시장 전체에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요. 예.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많이 이제 말씀하신 1분기에 뭐 전망치는 전망치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주목이 되는 건 뭐냐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실적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대 묶여 있었던 삼성전자의 흐름 더 좋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4월 들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쪽에 반도체 쪽에 정말 여기 왜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요즘에 이렇게 툭툭
확 튀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글쎄요. 만약에 그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익이 좋아진다. 그 이익이 좋아져서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익이 좋아진다고 해봐야 나오는 게 뭐 한 지금 예상들 하는 걸로 45조, 네. 뭐 영업이익 50조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걸 거라고요. 45조에서 50조. 예, 예. 그렇죠. 2018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에 ROE가 얼마냐면 48.1%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2013년도에 가장 좋을 때가 49.1%였어요. 지금 뭐 45조 나온다 어쩐다 얘기하면서 예상되는 그 ROE가 얼마냐면 34%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해봐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태잖아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8만 원, 5천 원, 심지어 9만 얼마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 ROE가 47%, 48% 나왔을 때 주가가 5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9만 얼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2018년도는 경기가 꺾이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 실적을 전부 반영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최소한 ROE가 과거에 굉장히 높았을 그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주가가 정말 뭐 9만 원을 가고 10만 원을 가고 이런 형태로서 가지. 지금 뭐 예상했던 하는 것처럼 45조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9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주가를 더 뚫고 올라갈 거냐.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바람들이죠. 시장이 네. 애널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네.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도 시장이 가는 거를 전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그게 단지 이 시장이 그런 앞으로 좋아지고 하는 거 뭐 빅사이클이 나고 이러는 걸 몰라서 이게 안 올라가고 있겠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그림이 나와야 그때 움직일 수 있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가 현재 주가를 더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뭐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뭐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계속 자동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 지지가 난다 이러면서 이쪽도 예전하고 다르게 다른 분야에서 수요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9만 원, 10만 원 가게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동차용 반도체가 네.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서부터 있었던 거였는데 왜 지금 반도체 쇼티지 뭐 이렇게 부족이 나고 뭐 이렇게 가냐. 작년도에 예측을 잘못했던 거죠. 작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경기가 굉장히 나쁠 줄 알고 생산도 굉장히 줄이고 투자도 안 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상하고 다르게 굉장히 괜찮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투자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부족이 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가시화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봤을 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죠. 뭐 스마트폰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있는 게 없었던 게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 가장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코로나19가 나서 그다음에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서버가 훨씬 더 늘어나서 서버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그쪽의 수요가 더 늘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정도 외에는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상보다도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진짜 서버가 폭발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예상한 수준 정도에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마트 모바일 사업부를 접는다는 얘기잖아요.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철수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분기 연속 적자가 났던 적자 사업부를 접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장 쪽으로 집중을 하겠죠, 이들은. 네. 가전하고. 그러니까 요게 또 하나 LG전자의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전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 LG전자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라갔죠. 네. 대신에 보면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가셔야 된 건 아니고 그렇죠. 단지 LG전자가 TV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니 이것도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적자 사업부를 떼내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도 여기에 적자 났던 부분만큼 여기에서는 더 적자가 나지 않으니 플러스는 낼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더 주가를 올릴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를 떼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계속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역할을 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매년마다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이게 앞으로 가망성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서 500억 더를 이익에다 플러스 시키겠다라고 하면 그 LG전자처럼 큰 회사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LG전자가 더 뚜렷하게 주가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동력? 이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청사진을 좀 더 그려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거는 예.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예. 결국 뭐 지금에서 가전 그 해가지고 보다 더 좋은 TV가 나오고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장 부분들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게 진짜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모양을 이제는 그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기대 올라가면 한번 올라갔다가 기대가 줄어들면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사진을 좀 더 그려라. 전장 쪽에서 LG전자에게 지금 바라는 센터장이 바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조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철강주가 상당히 좋아요. 철강 뭐 포스코가 한 4%까지 올라가고 뭐 30만 원 이상 뛰어 넘어가고 3월에 이어서 현재 흐름이 좋게 나타나는 게 사실 오늘은 철강주가 좀 많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 쪽에 해운주, 뭐 철강주, 조선주 이런 부분들 뭐 시멘트주, 건설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들 계속 추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에서는 가장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어느 정도에서 끝난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미리 그 먼저 대상으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 움직여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선도 그렇고요. 해운도 그렇고 철강은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주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업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네. 많이 갑니다. 우리는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그 전신이었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그렇죠. 막 이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분기에 수주가 뭐 십몇 년 만에 최고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게 되면 수주 산업에서 수주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다라고 단순한 이렇게 이슈로만 보지 말라 그렇게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쪽을 보다 더 먼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것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탈락하는 이 주식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건설이나 그 다음에 또 시멘트 이런 네. 것들은 그 좀 너무 꿈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인 거죠. 뭐 그래서 대책에 따라서 뭐가 아니 앞으로 집을 많이 지을 거고 그러니 시멘트가 많이 사용될 거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10년 전 정도에 세계에서 가장 이 공급 초과가 많이 된 그 산업 중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동양 시멘트 이런 데가 망하고 막 난리가 아닌 형태잖아요.
거기 구조조정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시멘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장 돌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얼마든지 시멘트 만들어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탈락하는 쪽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끌고 가는 에이스도 좀 나오고 이런 형태로서 갈 텐데 어차피 수주 산업이라고 하는 특징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수주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게 맞다라는 과정에서 보면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낫고 그다음에 뭐 건설이나 시멘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